비룡소 TV. 친구들 안녕, 비바 언니예요. 그런데 친구들, 아까 비바 언니가 분명히 밥을 엄청 엄청 많이 먹었는데 뭔가 힘도 없고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편식해서 그런 거잖아.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짠! 요리조리 열어보는 소화와 영양소. 음식별로 몸속에 소화되면 다 다른 역할을 한대요. 고기랑 생선이랑 계란이랑 우유랑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Let's 비바 비바! 버스본 요리조리 열어보는 소화와 영양소. 어떻게 맛을 느낄까? 음식은 어디로 갈까? 몸속에서 서로 다른 음식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박테리아가 어떻게 음식을 소화시킬까? 설탕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아. 어서 빨리 열어보자. 지방이 뭐예요? 지방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고 다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안녕? 나는 지방이에요. 고기, 생선, 기름, 견과류, 우유와 아보카도 같은 과일에도 뇌가 많이 들어있어요. 열어볼까요? 우와! 지방은 설탕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주어요. 에너지로 쓰이지 않은 지방은 우리 몸에 저장돼요. 이게 바로 살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방은 뼈와 장기를 둘러싸서 안전한 쿠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지요. 이렇게 지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지방을 아주 아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이 저장될 수 있어요. 저기 들어가면 짜부러지겠는데? 그러면 몸무게가 늘어날 거예요. 또 장기 주변에 지방이 점점 많이 붙으면 장기를 망가뜨릴 수도 있대요. 무서워. 단백질이 뭐예요? 단백질이 많이 든 음식은 우리가 자라나도록 도와줘요. 뼈와 근육을 키우고 피부와 털이 자라게 하지요. 우와! 오! 조그맣던 아기 몸이 단백질을 먹었더니 무럭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됐어요. 피부와 털은 아주 가느다란 단백질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뼈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근육에도 있고요. 우리는 근육이 있어서 온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또 근육 덕분에 심장이 뛰고 음식이 우리 몸속을 통과할 수 있죠. 그럼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할까?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단백질 분량은 자신의 손바닥! 하루에 두 손바닥 크기만큼 필요해요. 탄수화물은 뭘까요?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을 먹어요. 에너지는 대부분 탄수화물에서 얻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유지해주는 숨쉬기, 흑차 흑차, 근육 움직이기, 또 에너지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몸이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단백질도 에너지가 있어야 몸이 성장하고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방도 에너지를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지방도 에너지를 주지요. 하지만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지방에서 에너지를 찾지는 않아요. 녹말이든 탄수화물 음식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기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1등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다양하게 골고루 먹어야 해요. 아래 피라미드 그림에서 아래쪽에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위쪽에 있는 음식은 덜 먹도록 해요, 우리. 그럼 제일 많이 필요한 건 뭘까?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샐러드를 가장 많이 먹어야 돼요. 이런 음식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가득 들었거든요. 그리고 슝슝슝슝 제일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자칩, 콜라, 케이크, 초콜릿처럼 설탕과 소금과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꼭 먹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간식으로만 조금만 즐겨요. 와, 이렇게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랑 미네랄이랑 이렇게 몸속에서 다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비룡소 TV 친구들도 편식하면 안 되겠죠?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비버 언니가 더욱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꾹!